앞에서 좋은 드라이버 샷이랑 아이언 샷을 봤는데요. 그린 주변에서 숏게임이 안 되면 차수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2, 30m 거리의 어프로치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만큼 뭐 스코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어떤 거예요? 우리 2, 30m 중요할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드레스 때부터 시작한 축이랑 그리고 일정한 스윙 크기랑 리듬이랑 템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m 네. 보여드릴게요. 20m. 와. 정말 군더더기 없이 뭔가 깔끔한 스윙이 돋보이는데 어떤 네.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셋업 때 척추 각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스윙을 하면서 백스윙 때 일어나거나 아니면 임팩트 이후에 일어나면 일단 컨택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거리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하는 편이에요.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손목을 거의 쓰지 않고 몸통으로만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연습을 한다면 한번 쳐볼게요. 와, 근데 이때 만약에 손목을 쓰거나 척추 각도가 일어나게 되면 미스가 많이 되는 게 일단 컨택이 약간 얇게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방향 컨트롤 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고 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프로치 하게 되면은요 다 다른 게 자세도 다르고 스탠스도 다르고 공 위치도 다르고 네. 핸드 포스를 하느냐 마느냐 뭐 손목이 가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정말 다양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좀 신경을 쓰면 좋을지 총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어프로치. 예. 근데 저는 우선 너무 가깝게 쓰게 되면 생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셋업 때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해 주시고 공의 위치는 중앙보다 약간 우측을 기준으로 잡고 손목은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봤을 때 핸드퍼스트를 저는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는데 네. 그럼 아예 핸드퍼스트 하지 않고 정렬만 바르게 하고 네. 하시는 거죠? 저는 핸드 퍼스트를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약간 탄도가 낮게 가는 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손의 위치는 그냥 배꼽 라인으로 잡고 그냥 일반적으로 치고 있어요. 크게 핸드 퍼스트는 안 하고 정말 치고 기본적인 있어요.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네, 있군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특히나 그 지금보다 지금 정세빈 선수보다도 우측에 공을 놓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네. 경우는 저는 러닝 어프로치 할 때만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2, 30m 조금 뛰어야 될 때는 거의 중앙 약간 우측에다 놓고 핸드 퍼스트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아까 전에 스윙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네. 우리 정세빈 선수가 어프로치를 할 때 스윙 크기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거리 조절을 하는지도 궁금하시네요. 저는 네. 거리 기준을 잡을 때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얼만큼 더 올리면 몇 미터가 나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거리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이요? 네네.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m 어프로치를 할 때는 허벅지보다 주먹 하나, 하나 반 정도만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쳐주면 저는 저만의 스윙 크기로 20m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백스윙이 만약에 한 뭐 허리 정도 올라갔다. 네. 그러면은 팔로우스로우도 똑같이요? 네, 똑같이. 백스윙이랑 팔로우 크기는 비슷하게. 아, 1대1로? 네네. 한번 유심히 또 그거 지켜보면서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대칭을 이루는 백스윙과 팔로우스루네요. 네. 근데 아까 전 드라이버 레슨을 할 때 우리 정세빈 선수가 드라이버 샷 연습은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어프로치 이 숏게임 연습은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저는 2, 3시간씩은 무조건 하고 있어요. 아, 2, 3시간씩이요? 네.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많이 치려고 하지 2, 30m 어프로치 네. 연습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저희 연습장에서도 보면 쇼게임의 쇼게임장에서 나와서 연습하신 아마추어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연습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린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샷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숏게임 연습만 하셔도 스코어는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20m랑 30m랑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크게 다르게 하는 건 없고 그냥 스윙 크기만. 스윙 크기만? 네네. 그러면은 하루에 두세 시간 연습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30m에 얼마나 가깝게 붙일 수가 있는지. 네. 일단 30m는 20m랑 다르게 저는 옆구리 라인까지 올려면 올려주면 저는 항상 30m 간다 생각하고 쳐주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굿샷. 정확하네요. 아니 30m로 넘어가고 나서 처음 바로 쳤는데 바로 이렇게 딱 붙여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다르네요. 다르게 스윙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스윙이 좀 커졌거든요. 네.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이 커지다 보면 실수를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정한 리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올려서 감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감속하시면 일단 컨택에도 문제가 되고 제가 든 만큼 거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잘못된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들 만큼 드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속하시게 되면 손목도 많이 쓰이게 되고 일단 거리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스윙을 든 만큼 믿고 가속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스윙 원래 든 만큼 치면 거리가 안 나가시기 때문에 백스윙 크기를 더 크게 하셔서 이게 감속을 하셔서 거리가 맞추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스핀량도 일정하지 않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죠. 항상 일정한 게 중요하다. 네. 특히나 어프로치에서는 네. 네. 탑볼이나 이 생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전국의 골퍼분들이 네. 정말 많아요. 네. 아마 주변에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꿀팁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생크를 치는 이유는 이제 타겟보다 방향을 이제 본인도 모르게 우측을 보시고 굉장히 가깝게 있으세요. 이러고 이제 타겟 방향으로 공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궤도는 아웃 인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깎으면 공이 보통 샷을 할 땐 슬라이스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프로치도 할 때도 이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윙 궤도가. 근데 가깝게 쓰고 우측을 봐버리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면 무조건 우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 스윙 궤도를 바꾸면서 이제 생크를 많이 치시는데 그럴 때는 좀 본인 느낌보다는 왼쪽을 좀 많이 봐주시고 궤도는 약간 좀 안으로 들어주신다는 느낌 느낌으로 올려서 그냥 그대로 쳐주시면 생크는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홍재희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탑볼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공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탑볼을 치실 땐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척추 각도가 있잖아요. 셋업 때 척추 각도가 있으면 이걸 그대로 여기서 유지하고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백스윙을 들고 일어나시게 되면 일단 체가 많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탑볼을 친다고 생각해서 전 척추 각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프로치에서는. 네네. 와 이렇게 해서 2-30m 네. 이제 어프로치 정세빈 선수가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연습하는지 평소 루틴 이런 것도 잘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네. 저희도 이제 2-30m 포인트를 지정해놓고 좀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지금 얘기 들으니까 다 중요한데 쇼게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네.